다시 오늘 신문인데 보세요. 아 예, 고맙습니다. 아, 나 이 참 경쟁수가 많지. 이 도정 치고 참 1대1 체험이라 가던데. 그 진짜가 참말 모르지만 그 아침에 뉴스에도 봤는데. 예. 대법관 그 이건 판사 김경수 판사가 대법관 꼽아야 하는데. 예. 보복적인 그런 사람들이 이 재판을 그러고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이러면 보복이 보복을 낳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내가 대통령 때도 내 직원들만 다 잡아 열로 안 가겠습니까? 예. 이래 안 되는 게 이 나라가. 전에 홍준표 그 1심 선고 1년 징역 받았을 때 그건 안 구속 안 됐잖아요. 예, 그때는 김태호도 안 됐고. 예, 도지사라고. 근데 어찌 얘는 그래 이 구속이 그 될 수 없는 기라 하는데. 예. 그 구속이 됐다. 그러니까 이 뭐 청와대에서도 지켜보자 하는데 이래 하다 보니까 청와대도 뭐 우리 소문 들어보면 뭐 말 그 이명박이 박근혜 그 꼬보이들이 다들 앉아가 지금 뭐 한나라당이 장악하려고 뭐 그래 안 하면 또 한나라당 안 죽습니까? 잘 죽게 돼 있는데 만약 이 문재인이가 영임을 만약 4년째 영임을 해준다 하면 시가 바뀝니다 한나라당이 그렇게 안 한다 했잖아요 내년에 이제 이 총선 직이 이제 끝난기지 만약에 저기 더불어서 좀 오다 앞이다 가면 저번에 오다 앞이면은 매우 무심해 이런 식으로 자꾸 해가 있고는 하나는 중다 가니까 어느 보복으로 하지 말고 누구든지 노무이도 내가 볼 적에는 우리가 참여 한나라당 완전히 내가 영삼일 때 내가 이 오일이 밑에 조직부장 앉았고 강산재 할 적에 우리 청년에 이제 많이 했는데 진짜 가만 보고 얘는 한나라당은 우리 지역이지만은 근본이 잘못됐어요. 저 깨달아 보면 성안정에도 초등학교 부인들 나왔습니다. 홍준표 1억 줬다 하는데 아니 안 주고 뭐 때문에 목숨 끊는 사람이 거짓말로 하겠습니까? 그런 얘기는 끊기나 깨는적으로 검찰들이 판사들이 있는 저 마음대로 가놓는 게 아니라 없고 힘 없는 사람만 제명을 다듬어서 하고 저번에 그 한참 뭐 그 최순실이 떠들 적에 그 정도환의 아들 정 누구예? 정도환의 아들도 정도환이 아, 예 아, 아들도 저 항제 노역이라고 뭐 큰 기업들은 아, 예, 예. 다 그랬잖아요 근데 남의 나는 훔치는 사람이 뭐 2년인가 1년 몇 개월 살았잖아요. 높이잖아요. 예. 없는 집에 남의 하나 또 살기 위해서 남의 하나 그걸 갖다가 그리 몇 년서 잡아 엮은 거 맞는 게거든요. 예.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선생님 책을 훔치 본다든지 먹기 위해서 먹는 거 훔치 먹는 거는 크게 재명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살기 위해서 지도 버리지도 잡는데 고맙습니다. 예. 기사에 입력해 주세요. 우리 살기 위해서 버리지도 잡는다 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그냥 재미를 겪고 살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예, 좋은 날 되십시오. 예. 예.